리빙캄 테크닉의 두 번째 동작은 털기입니다. 트라우마 상황에 자주 노출되면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중추신경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털기 동작은 온몸을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면서 털어주는 것을 통해 척추와 중추신경 내에 있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팔과 다리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작 역시 온몸에 느껴지는 감각의 변화를 알아차리도록 해서 감각 느끼기를 체화시켜주는데요. 전신을 털어주는 동작은 스스로의 손이 미치지 못했던 긴장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두드리기 효과가 전신으로 확장되게 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등 뒤쪽과 척추를 따라 내려오는 부분들은 약간의 회색, 움직이지 않은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중추신경이 지나고 있는 많은 긴장들을 소화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움직임을 잊어버린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손이 닿지 않은 척추를 깨우기 쉽도록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몸을 터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척추 주변을 타고 흐르는 신경 다발들을 상상하면서 털어보는 것도 즐거운 방법이겠죠. 먼저 손을 털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척추 마디마디를 상상해보세요. 털어낼 때 목에서 손가락 끝까지, 목에서 발바닥 끝까지가 하나의 리듬에 참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몸을 흔들면 호흡이 커지고 어디가 굳어있고 또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지 잘 알아차려집니다. 견갑골을 오른쪽으로 흔들흔들 돌리면서도 털어보세요. 이렇게 살짝살짝 뛰면서 또 왼쪽으로도 견갑골을 돌려보세요. 살짝살짝 굽혀지는 무릎을 통해서 어깨, 팔, 두 손의 경로로 몸의 중심부에 있던 불편함들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면서 털어보세요. 털기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멈추고 나니까 몸이 어떤가요? 호흡을 내쉬면서 몸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이 동작 이후에는 몸이 무언가 개운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몸에 있었던 긴장들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통해서 시원하다, 무언가가 해소되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동작이기도 합니다.